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오전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자택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 감식복 차림의 경찰관들이 공원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가림막을 칩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차량입니다. 이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신고자는 이 씨의 매니저였습니다. 어제까지 연락을 주고받던 이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서울 강남의 이 씨의 자택에서 차량도 보이지 않고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차량 번호와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토대로 수색에 나섰고 20분쯤 뒤인 오전 10시 반쯤 성북구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이 씨가 몰던 SUV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운전석에서 발견된 이 씨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너는 누가 됐지? 이게 다 빼겠지 했는데 성애가 깨져 있었고 차에. 그리고 10시 반에 또 한 번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경찰들이 막 와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씨는 어젯밤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해당 장소를 찾았고 자택에서 나온 뒤에는 특별히 다른 곳에 들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 씨는 24일 오전까지 경찰에서 19시간 동안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부검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이선균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내사 단계에서부터 대상자들의 정보가 언론에 노출됐고 뚜렷한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며 무리한 수사를 펼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나영 기자입니다. 이성균 씨의 마약 의혹이 알려진 건 지난 10월 19일입니다. 톱배우가 마약 사건으로 내사 중이란 한 매체의 보도가 나온 직후 추측과 실명 보도가 이어지자 이 씨 측은 다음 날 내사 중인 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다며 유흥업소 실장 등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를 입건한 경찰은 10월 28일 이 씨를 공개 소환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소환 당일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이 씨는 일주일 뒤 2차 조사에서 실장에게 속았다며 마약인 줄 알고 투약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어지는 세 차례의 정밀 검사에서는 두 차례의 음성과 감정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가수 권지용과 재벌가 3세, 작곡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대중의 관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진술 외에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권지용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때도 경찰은 이 씨에 대해서는 공갈건부터 수사하고 있다며 모든 게 순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 사이 일부 언론에서 이 씨의 사생활이 담긴 녹취록을 보도했고 어제는 유튜브 채널에서 전화 녹취까지 공개됐습니다. 결국 오늘 이 씨가 숨지면서 66일간의 조사, 3번의 공개 소환으로 떠들썩했던 이 씨의 마약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경찰 수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수사 중 사망한 데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했고 이 씨 사망에 경찰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정보 유출 지적에 대해선 경찰에서 유출된 정보는 없을 것이라며 보도 행태가 개선돼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갑작스런 비보에 모두가 놀랐겠습니다만 특히 문학에는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 씨의 소속사는 억측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배우의 사망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선균 씨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연예계 주요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생중계 예정이던 드라마의 제작 발표회가 다음 달로 미뤄졌고 배우들은 언론 인터뷰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제작사 측도 내일 진행하려던 천만 관객 기념 무대 인사를 취소한다고 알렸습니다. 문학의 인사들은 이 씨를 애도하는 글을 잇따라 남겼습니다. 소설 파친코를 쓴 재미교포 이민진 작가는 자신의 SNS에 고인이 된 이 씨가 훌륭한 연기와 창의적인 재능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배우 수연은 누구나 자신의 실수를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며 한국 연예계가 너무나 위대한 재능을 잃었다고 추모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이 씨의 사망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CNN은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에 출연하며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 씨를 소개하며 최근의 수사 상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BBC는 한국에선 연예인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며 마약 혐의 조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았고 이 씨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씨의 소속사는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측이나 추측에 의한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향년 48세로 생을 달리한 고 이선균 씨의 장례는 유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치러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희망을 주지 못했다. 미래의 정치로 시민 모두를 초대하겠다며 신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경찰 인력이 도열해 마련한 통로 사이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기자회견 장소인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신당 창당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강조한 단어는 미래였습니다. 오늘 연설에서 미래는 20번 가까이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미래의 정치로 초대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때 우리에게는 십시일반의 밥 한 숟가락씩만 주십시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포함해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젊은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등 당면 과제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국민의힘은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은 시대의 과제들과 싸워야 됩니다. 문제는 대통령실에 있다고 직시하면서 새로 출범한 한동훈 비대위 역시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준석과의 차별화를 하실 게 아니라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하십시오. 예. 환자는 어딘지 항상 새기십시오. 진영 논리에 젊은 세대가 희생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돼야 하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곳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난 2011년 정치에 입문할 당시부터 정치적 고향으로 삼던 곳이자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 차례 낙선한 곳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갇힌 개혁신당 창당 준비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조만간 합류할 인사들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관심은 이른바 이준석 신당의 몸집과 영향력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총선 전에 국민의힘과 재결합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으면서 반면 여당 바깥에서의 연대 가능성은 크게 열어뒀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결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저는 이제 경쟁자의 관계로 들어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라는 것은 제가 부정하고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과의 통합이나 흡수 없이 선거를 치를 것이란 입장도 확고히 밝혔습니다.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바로 전직 대표의 탈당을 맞이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특정한 분들을 전제로 만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답에 다 있다고 보는데 왜 제가 계속 똑같은 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금태섭 전 의원, 양양자 의원과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예고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등과의 연대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현재의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한 한계를 자신의 창당 배경으로 한 만큼 갇힌 개혁 신당이 중도층을 어느 정도 흡수할지가 관건입니다. 갓 출범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운영과 이후 공천 과정에서 쇄신된 이미지를 얼마나 보여줄지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른바 천하용인 가운데 천하인은 함께할 가능성이 높지만 합류 여부에 관심이 모였던 유승민, 이현주 전 의원은 당장은 선을 그은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언젠가는 물러나잖아요.
조금 길게 보면 우리가 아 이게 이 암담한 데서 뭔가 희망을 찾아가지고 변화를 하려는 게 정치지. 당을 같이 한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사람들한테 확신을 못 주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지층 확보를 위한 변화를 시도하는 상태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거대 양당과 차별화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이전 대표의 과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어제 취임사에서부터 민주당을 청산 대상으로 지목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출근 첫날인 오늘도 날선 표현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라면서 이런 게 본인이 말하는 새로운 정치냐고 맞받았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의 수장으로 국회에 첫 출근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여당이 검찰당이 됐다는 야당의 비판에 어떤 입장이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시민운동을 할 때 검사 사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걸 꼬집은 겁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취임사에서도 민주당을 운동권과 팬덤 정치에 함몰된 특권 세력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한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던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여당이 하던 말입니다.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합니다. 또 거부권 행사를 반대합니다. 한 위원장에게 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586 민주당 중진들은 검찰 특권이 더 문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군사정권에 맞섰던 삶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면서 수사와 기소 독점을 틀어진 채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일상을 공격하는 모습이 하나회와 뭐가 다르냐고 맞섰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이미 386 1세대들이 거의 퇴진하고 있는데 현실과 다른 얘기로 가상의 적을 상정해 분노와 증오를 유발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보통 반성과 성찰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시작을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야당과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재임 중에도 이재명 대표를 중대범죄 혐의자, 검사 사칭 전력자 등으로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르면 내일 이 대표를 예방합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오늘 서울의 하늘은 이렇게 하루 종일 뿌옇고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기승을 부리던 한파가 물러가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찾아왔는데요. 내일은 미세먼지가 더 심해져서 올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수도권 지역에 비상저감 조치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양소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은 회색빛 장막에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평소엔 제법 청명한 하늘 아래 건물과 북한산 봉우리까지 선명하게 보이지만 오늘은 건물 윤곽만 흐릿하게 보이고 산봉우리는 찾을 수도 없습니다. 나들이 나온 가족은 비교적 포근한 날씨에도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아기한테 넓은 광경 보여주려고 왔는데 좀 이렇게 뿌옇고 갑갑하고 그래서 아쉬워요. 네, 여기는 광화문 광장 앞 도로입니다. 지금 시간이 낮 12시 반인데요. 서울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북악산 자락도 뿌연 미세먼지에 잠겨버렸습니다. 지난주 기승을 부리던 맹추위가 물러간 뒤 평년 기온은 회복됐지만 대신 고농도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부터 중서부 지역을 덮치기 시작한 미세먼지는 오늘 농도가 더 짙어지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엔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한때 세제곱미터당 71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평소 수준의 3배를 뛰어넘었습니다. 어제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북서기류와 함께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우리나라 내에서 대기 정체가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내륙에서 점차 농도가 높아지고 있고 미세먼지는 내일 더 심해집니다. 수도권과 세종, 충남은 내일 오전 매우 나쁨도 예상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내일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겨울 첫 저감 조치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 단축 운영 등이 실시됩니다. 미세먼지는 모레 영남권까지 확대되는 등 주 후반까지 이어지다 주말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시공능력평가 16위에 오른 태영건설이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워크아웃, 그러니까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태영건설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영건설이 보증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잔액은 약 4조 4,100억 원입니다. 국가가 보증한 SOC 사업을 제외하면 순수 부동산 개발 PF 잔액은 3조 2천억 원. 부채 비율 479%, 자산의 5배에 이르는데 시공능력 35위 안에 드는 중대형 건설사를 통틀어 가장 높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공격적인 부동산 PF 사업을 벌였는데 지난해부터 공사 원가가 오르고 분양 시장이 가라앉으며 이제는 영업이익이 나도 이자 갚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태영건설이 착공도 하지 못한 채 대출 상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소문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태영건설은 오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현재 상황을 금감원 기업정보 시스템에 공시했습니다. 앞서 태영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포천파워 지분을 전량 팔아 420억 원 정도를 확보했고 지주사도 물류회사 태영인더스트리를 960억 원에 처분해 현금을 확보했다며 워크아웃 가능성을 부인해왔습니다. 태영건설은 내일 서울 성수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480억 원 규모 대출 만기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PF 대출 만기를 줄줄이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소문이 퍼지며 태영건설의 주가는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높은 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위기가 태영 같은 중견기업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재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8월 기준 건설사들이 떠안을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우발 채무는 약 22조 8천억 원. 지난해 6월 말과 비교해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다면 개발 시행사가 분양 수익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면 보증을 선 건설사에게 빚이 넘어오는 겁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건설사들이 과중한 우발 채무를 안고 있다며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지금 우발 채무로 인해서 중소형 규모의 건설사들이 연쇄 도산을 하고 그로 인해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 위험성이 더 크다라고. 금융권에 쌓인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134조 원을 넘기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체율도 2.42%로 지난해의 2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 토지 매입 비용을 고금리로 빌려주는 브릿지론 비중이 큰 이금융권의 연체율 급등세가 가파릅니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당장 금융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공포심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손실을 일거 인식한다든지 뭐 이런 것만 좀 막을 수 있다면은.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자신의 가족 등이 넣은 민원을 직접 심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류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면서 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루 만인 오늘 방심위가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고 특별감사도 벌이고 있는데요. 내부에서는 적반하장의 태도라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대리민원 의혹의 공익신고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은 성명불상의 방심위 사무처 직원. 적용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는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 내부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무처 직원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제보자에 대한 별다른 물증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일인 방심위원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 내부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제보자를 색출해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유일임 위원장이 이 공익신고자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권익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묻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공익신고자라면 자 그러면 공익신고자로서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 실제 방심위는 내부 특별감사에 착수했지만 정식 인사 발령 없이 감사 주체와 대상조차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방심위 내부 구성원들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차별 사찰을 벌이겠다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심위 노동조합은 본인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감찰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며 감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류 위원장이 도리어 전 직원을 상대로 감찰을 지시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 측은 내일 오전 방심위 앞에서 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류혜림 방심위원장은 당시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로 결정한 건 민원 때문이 아니라 위원장 대행이 직권으로 부의한 거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취재를 더 해봤더니 JTBC의 이른바 윤석열 커피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가족과 친지들이 넣은 관련 민원 등을 위원장 본인이 직접 챙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12일 열린 방송심의 소위원회. 류일임 방심위원장은 직원에게 JTBC 뉴스룸이 지난해 2월 보도한 내용과 관련된 민원이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 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주며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은 이를 허위 보도로 보고 현재 수사 중입니다. 류 위원장의 물음에 직원이 다수 민원이 있다고 답하자 류 위원장은 해당 민원은 언제 심의하느냐고 물었고 다른 직원이 아직 심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이 안건을 다음 주 안건에 올릴 수 있도록 말씀드린다며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구한 뒤 심의 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JTBC 보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민원인에도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류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조카와 동서 등 가족 4명, 그리고 류 위원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수련원과 관계 있는 인물 등 5명이 민원을 넣은 겁니다. 이들이 9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낸 관련 민원은 모두 17건, 관련 민원 57건 중 3분의 1에 육박합니다. 두 달의 심의 끝에 방심위는 지난달 JTBC에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과징금 결정이라는 거는 충격적인 결정이거든요. 민원 제기부터 최종 의결까지 심의 업무를 업으로 삼고 여기서 일해왔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MBC는 해명을 듣기 위해 류 위원장에게 거듭 연락을 취했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면서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했다가 열흘 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전 의원. 민주당이 내년 총선 예비 후보로 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예비 후보들 중에 상당수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여야의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여전히 한참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용주 전 의원은 현역 의원이던 지난 2018년 10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9%.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고 SNS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 적은 지 열흘 만이었습니다. 굉장히 창피스럽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사죄드립니다. 이전 의원은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 혹은 10년 내 2회 이상 적발을 기준으로 하는 부적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당내 기준에 따라 내년 총선 예비 후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20년 전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자질이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없더라도 살인미수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 278명 가운데 36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까지 민주당과 비슷한 조건으로 음주운전자 공천 여부를 결정해온 국민의힘은 아직 내년 총선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은 그냥 원타임 아웃이다. 평생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런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깊이 있게 저는 고민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이라고 해온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는 거듭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남평호 전 총리실 민정실장이 자신이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라고 털어놨습니다. 제보 당시엔 보고하지 않았지만 제보자가 자신임을 알리겠다는 말에는 이 전 대표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8월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오늘 최초 제보자가 자신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낙연 후보 측이 네거티브를 한다고 공세를 강화하던 터라 저는 이낙연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언론에 제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보 당시엔 보고하지 않았다면서도 제보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엔 이낙연 전 대표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제보를 한 당사자고 이 사실대로 밝히겠다 이렇게 했더니 사실대로 밝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당과 헤어질 결심을 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당내에선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대표의 의중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말을 시한으로 못 박은 이 전 대표 측이 이미 여의도에 당사를 물색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에 이어 내일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는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고 또 대화하고 또 함께 가야 되겠지요. 대표직을 유지하며 통합을 주도하려는 이재명 대표와 대표직 사퇴를 조건으로 제시한 이낙연 전 대표가 마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준비를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에 당내가 아닌 외부 인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벌써부터 공천 잡음이 불거지고 있어 계파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최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안전지침을 수십 차례 내린 만큼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 지휘관들의 말은 다릅니다. 사고 발생 전엔 안전지침도 안전교육도 없었고 오히려 사고 이후 안전교육을 한 자료를 없으면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지시가 사단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상병이 물에 빠지고 약 2시간이 다 돼갈 무렵 임성근 1사단장과 포병 7대대장의 통화입니다. 물에 들어가면 안전대책을 너희들은 강구를 안 했냐? 로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얘기는 없었냐? 로프가 두 개가 있었는데 상류 하류에 하나씩 가져가고 이쪽만 못 갖고 왔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왜 대책 강구하지 않았냐며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은 출동 당시 무슨 작업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 간부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 황당한 것은 출동하는 부대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어이없어했습니다. 신속기동부대장으로 현장 지휘를 총괄했던 여단장조차 사단장에게 출발 신고 당시 실종자 수색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임무가 피해 복구라 애초에 수색 정찰에 필요한 물자는 없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안전에 대한 지침도 없었습니다. 최상병과 같이 물에 들어갔던 한 장병은 따로 안전장비를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다. 안전교육을 받은 것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상병 사건이 터지자 엉뚱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사단의 한 간부는 최상병 순직 사고 후 그날 저녁부터 작전 지침과 안전 지침이 일일 단위로 시달됐다며 안전교육했던 자료를 찾아오라는데 없다고 하니 만들어 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했던 것처럼 꿈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갔다 숨진 최상병. 왜 구명조끼를 입지 못했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해병대 고위 지도부는 불리한 정황을 덮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내일 국회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자는 건데요. 주가 조작 일당에 대해선 이미 검찰 수사는 물론 1심 재판까지 10달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정상빈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일 주가 조작 총괄 책임자 주포는 동료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가 오고 간 뒤 7초 만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주식 8만 주가 3,300원에 나옵니다. 법원은 1차와 2차로 나뉜 주가 조작 범행 중 1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2차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기간 김건희 여사 계좌가 48번 통정매매, 즉 짜고 친 가짜 거래에 쓰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 재판 도중 검사는 8만 개 때려달라던 거래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영업점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 거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계좌를 맡긴 게 아니라 김 여사가 직접 주가 조작 거래를 주문했다는 겁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PC에선 김건희라는 제목의 파일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의 대우증권과 토로스 투자증권에 계좌 인출 내역과 주식 수량, 현금으로 나타낸 총액 등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2차 시기 작성된 파일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수상한 통화 내용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2011년 6월 최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자기 주식을 모두 팔라며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해놨다고 말한 겁니다. 주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정해놓은 주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 기록에는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용도 등장했습니다. 2010년 1월 증권사 직원에게 거래를 지시하며 그분한테 전화 받았느냐, 그분이 원하시면 얘기하면 더 팔라며 여러 차례 주가 조작 주포를 그분이라고 언급한 겁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1차 작전 시기여서 주가 조작이 유죄로 인정되진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김건희 여사 계좌 3개와 장모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모두 91명의 계좌가 동원됐는데 법원은 1차, 2차 연속해 쓰인 건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 계좌뿐이라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사실도 확인했고 법정에선 김 여사가 직접 주문을 넣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김 여사는 주가 조작 범죄자들에게 이용당한 걸까요? 아니면 알고 묵인하거나 가담한 걸까요? 검찰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지 4년이 다 되도록 수사하고 있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4월 중앙일보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인이 한 비상장 주식을 특혜 매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권유로 자회사 주식을 싸게 사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김건희 이름은 익명 처리됐지만 도이치와 연관성이 처음 함께 언급된 겁니다.
일반인들이 보통 이거 사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뭔 줄 알고. 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도 아니고 20억 원어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뒤 다시 두 이름이 함께 등장했습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돈이 주가 조작 세력에게 제공됐다는 경찰 내사 보고서를 공개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와 거세게 충돌한 뒤 대선에 뛰어든 윤 대통령에게 이 사건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 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검찰은 대선을 넉 달 앞두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 15명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 7명과 전주 6명이 포함됐지만 김 여사는 빠졌습니다. 1년 두 달 만에 법원은 주가 조작을 인정하며 김 여사 계좌가 48번 쓰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나고도 10달이 더 지났습니다. 제가 늘 일선에 강조하는 것은 우리 법에 예외도 또 성역도 특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결론이 날 것입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정부 시절 김 여사를 한 차례 서면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추가 조사에 대해 출석 등 수사 방식에 제한 없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개정된 군장병 정신전력 교육교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미화했다는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19년도 교재에도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이 10여 차례 이상 있습니다. 기존 교재에도 이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건데요. 정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국방부는 군인 정신교육에 사용할 교재를 5년 주기로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 교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나온 것으로 국가관, 안보관, 군인 정신 3개 분야로 구성돼 있습니다. 267쪽 분량의 기존 교재에는 국방부 설명대로 이승만이란 단어가 13번, 10개 문장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에는 6.25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담겨 있는데요. 한미 방위조약 체결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으로부터 전쟁 복구, 한국군 증가, 한반도 통일 등의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는 등 이전 대통령의 공이 자세히 서술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북진 통일 주장이 미국 군사 원조 확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또 북진 통일 의지는 있었지만 군사력이 충분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며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독재나 하야 같은 정치적 과오까지 등장하진 않지만 국방에 있어서만큼은 공과 과를 함께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교재가 좋은 면만 서술하고 있는 것과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교재는 역사적 논점을 다루는 책이 아니라며 객관적으로 사실을 다룬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장병 교육 교재는 사실과 역사적인 내용들, 객관적인 내용들을 기술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교재에는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해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고 이를 발판으로 국민이 자유와 평화, 번영의 가치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높이 평가해 이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찬양하고 미화했다는 지적을 자초했습니다. 반면에 기존 교재는 지도자 개인보다는 국민의 위대한 헌신과 헌법정신 구현에서 국가 발전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진단해 분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이 운전자에게 약물을 처방해줬던 의사 역시 조금 전에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 추가 조사에서 이 의사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정황까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약류 불법 처방 혐의를 받는 의사 연모 씨가 오늘 오전 법원에 나왔습니다. 마약류 불법 처방한 혐의 심사에서 인정하셨습니까? 사고 뒤 기록 삭제하신 거 맞나요?
염 씨는 지난 8월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진료 기록을 허위로 써 약물을 처방 투약하고는 사고가 알려지자 기록을 삭제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롤스로이스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의사인 염 씨가 마약류를 오남용한 탓에 사고가 났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향정신성 약품을 가해자한테 투약을 안 했으면 애시당초 또 이런 일은 없었을 거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니까 자기도 이제 그걸 아니까 이제 삭제를 하거나 뭐 허위 기재를.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염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염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 추가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오늘 구속심사에선 염 씨에게 준강간,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압수한 염 씨 휴대전화를 분석했더니 불법 촬영물들이 무더기로 나온 겁니다.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를 마취한 뒤 성폭력을 저지르고 신체를 촬영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10여 명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 된 거라 일단 본인이 피해 입은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연락받고 아시게 돼가지고 좀 충격이 많이 크셨죠. 염 씨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의사 면허가 정지됐는데도 병원 문을 닫지 않은 걸로 드러났고 서울시 의사회는 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지난 성탄절 새벽에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에 이어서 오늘 수원에서도 아파트 16층에서 불이 나면서 한 명이 다치고 40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겨울철 아파트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하는지 송정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은 연기가 맹렬하게 솟구쳐 오릅니다. 불이 꺼진 뒤 아파트 외벽은 검게 그을렸고 베란다 유리창은 깨져나갔습니다. 오늘 낮 1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아파트 16층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40명이 대피했습니다. 성탄절 새벽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도봉구 화재에 이어 이틀 만에 일어난 아파트 화재에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3, 4층에서 일어난 일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한번 이렇게 불길이 번지니까 그 위쪽으로 올라온 속도가 너무 빠르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일단 소방 설비 관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오늘 불이 난 집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재가 나면 초기에 스프링클러가 말 그대로 불을 좀 초기에 꺼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훨씬 더 피해가 커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오래될수록 화재에 있어서는 더 취약성이 높아집니다. 계단식 아파트는 특히 연기에 취약해 방화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도봉구 화재 당시에도 불이 난 3층 방화문이 열려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연기가 계단실을 통해 고층까지 퍼져 피해가 컸습니다. 계단은 원래 용도가 그 대피용 계단이거든요. 불난 층에서 문만 열어놨다라고 한다면 이 연기는 계단으로 가버리면 대피 계단으로는 대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이 돼버리죠. 내가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났다면 무작정 현관문부터 열기보다 건물 구조와 화재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대피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문 밖에 연기가 보인다면 연기 유입을 최대한 막고 베란다나 욕실 등으로 피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피난기구의 보관 장소와 쓰임새를 숙지하고 각 아파트 여건에 맞춰 불이 났을 때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는 게 좋을지 미리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송재원 기자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차례 밀고 당기는 여닫이 출입문. 비장애인들에겐 그저 통과하는 공간이지만 장애인들에겐 어떨까요? 끼거나 부딪혀 다치는 건 물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곳입니다. 자동문이 절실한 장애인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유리문이 산산조각이 나고 손잡이는 바닥에 나뒹굽니다. 큰 충격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다 부딪히며 문이 깨진 겁니다. 휠체어로 자연스럽게 여닫이 문이라 가지고 밀면서 나왔는데 갑자기 빵 하면서 강화문이 터지면서 우르르 쏟아졌거든요.
출입문 밖에 서성이는 여성. 이를 눈치채지 못한 남성이 여닫이 문을 밀자 여성이 힘없이 계단 아래로 쓰러집니다. 머리에 충격을 받은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로 두 다리에 장애가 있던 상황에서 열리는 문의 힘을 버티지 못한 겁니다. 법원은 그 정도의 충격으로 상대방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장애인이라면 숨지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자동문이 아니면 문 여는 것 자체가 버겁습니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는 문이지만 이렇게 누군가 잡아주거나 부딪히지 않길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자동문이 늘길 바라지만 자동문 설치 의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로 한정돼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병원조차도 자동문 설치가 의무가 아닙니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동문 설치라든지 장애인의 이동권에 제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 현행법상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은 자동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문을 적어도 하나는 설치해야 합니다. 폭도 0.9m 이상이어야 하고 문을 열었을 때 장애인이 부딪히지 않도록 문과 1.2m 이상의 공간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동문이면 내 스스로 이용을 하고 늘 누군가한테 미안해야 되고 고마워야 되고 인간으로서 약간 좀 비애를 느끼게 하는 거죠. 바로 간다 송재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전문성 여부, 과거 수사 이력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원래는 5인 합의 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는 상황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홍일 후보자의 자질 논란부터 부각시켰습니다.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 없음, 그 외에 관련 경력도 없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외한이신 거죠? 경험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작심한 듯 전문성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엎드리며 추가 공세를 피해갔습니다. 30여 년 전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도 사려 깊지 못했고 잘못됐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사건의 주임 검사로서 사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일에 대해서 사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 추진 사유였던 방통위 2인 체제 파행 운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가능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인 체제는 의결, 심의 의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2인 체제도 심의 의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자신을 포함해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두 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한 데 대해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 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은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아들 동생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 해당 내용을 유일임 위원장이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사실관계에 따라서 맞다면 저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민원 제보자 색출을 지시한 유 위원장과 달리 권익위에 제보한 신고자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자라면 보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2년 더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은 대신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기로 했는데요.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중소사업장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어 법이 적용될 경우 자칫 폐업이나 노동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들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축소 등으로
근로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시행됐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년 유예기간 동안 83만 7천여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내년에만 1조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말한 안전진단이 기업들이 기존에 하던 자체 진단과 큰 차이가 없고 1조 2천억 원 재정 투입 역시 전년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대사고의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기업들의 입장만 대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더 유해하자고 나서는 사람들은 얼굴 낯짝도 두껍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겪은 유족으로서 생사를 걸고 계약을 막고자 합니다. 한국노총은 정부 여당이 사회적 살인에 동조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민주노총은 숫자 노름에 불과한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성탄절 연휴 직전인 지난 22일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장 사망사고는 8건, 이 가운데 절반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해 축구대표팀이 터뜨린 골 중 팬들이 최고로 꼽은 건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주장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득점이 1위를 차지했네요. 지난달 16일 싱가포르와의 월드컵 2차 예선 1차전에서 나온 골이죠. 왼발로 기가 막히게 감아찬 손흥민의 원더골. 바로 이 장면이 축구팬들이 선정한 올해 대표팀 최고의 골로 뽑혔습니다. 25,908명의 팬투표에서 무려 44% 지지를 받았습니다. 2위는 이강인이 튀니지전에서 터뜨린 그림 같은 왼발 프리킥 골이 차지했고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쿠웨이트전에서 나온 백승호의 프리킥 골이 3위로 선택받았네요. 2023년 대표팀 최고의 경기로는 3-0 완승을 거뒀던 월드컵 2차 예선 중국 원정 경기가 선정됐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던 한일전이 2위에 올랐습니다. 프로농구 현대모비스의 새내기 박무빈이 남들보다 한 달 반이나 늦게 데뷔하고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레전드 양동근 코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김수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MBC배 대학농구에서 MVP에 오른 뒤 전체 2순위로 현대모비스 지명을 받은 박무빈. 개막 직전 발목 부상을 당해 한 달 반 정도를 쉬었지만 이달 초 데뷔하자마자 말 그대로 펄펄 날고 있습니다. 재빠른 돌파에 이은 레이업 슛에 상대의 타이밍을 뺏는 플로터, 베테랑 오세근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배짱까지 새내기다운 패기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빠르게 나가서 상대 수비를 휘저어놓고 이제 저희 팀 형들을 살려주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좀 좋게 작용한 것 같고요. 실제 박무빈 합류 이후 현대모비스의 득점과 어시스트가 증가했고 박무빈도 출발은 늦었지만 신인들 가운데 평균 득점과 도움 1위에 올라 사상 첫 3년 연속 동일팀 신인상에 도전 중입니다. 어리지만 경험 많은 어떤 선수들과 다르지 않게 여유도 있고 박무빈 선수가 훨씬 낫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프지만 않으면. 받게 된다면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은 있는데 당연히 너무 좋고 또 꼭 나중에는 호진처럼 모비스의 전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실력뿐 아니라 구단에서도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박무빈. 6강 싸움에 한창인 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NBA 올스타전에 나올 법한 360도 회전 덩크슛입니다. 공중 동작이 정말 역동적이죠?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눈치의 종일 뿌였습니다. 국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가 맞물려 지금도 수도권과 충청도의 공기가 탁합니다. 이 시각 인천이 83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쁜 수준까지 치솟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서울 70, 서산 68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내일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쁜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이 먼지는 주말에 비나 눈이 온 뒤에야 해소될 전망입니다. 동쪽 지방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화재 예방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사이 내륙에는 옅은 안개가 끼겠고 길도 미끄럽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를 보이겠고 낮 기온도 서울이 6도, 부산 13도, 제주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낮에는 수도권부터 비나 눈이 시작돼 저녁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새해 첫날에는 구름 맡기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